증시 각을 재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저 당부 말씀 하나 먼저 당부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카페에서 지난 주말에 그 저보고 이제 댓글 보지 말라고 네.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장이 잘 생각처럼 안 되고 투자가 잘 안 되고 하면 막 혼자서 욕을 해요. 혼자서요? 네, 혼자서 막 벽을 보고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욕을 좀 크게 할 때는 옆에 있는 후배들이 듣고 깜짝 놀래서 자기 혼자 욕을 한다고 네, 욕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죠. 후배들이 가끔씩 들으면 네? 아니야 미안해 이러면서 계속 또 혼자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가 생각처럼 안 되면은 풀 자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막 그 퍼붓는 거는 하세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 이제 염려가 되는 건 자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책? 예, 자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번 거는 사실 대응하게 좀처럼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 작년 8월도 1번도 의외의 사건이 터졌던 거고 네. 사실 이제 그 시계를 좀 거꾸로 돌이켜 보면 대부분 뭐 사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것도 당연히 잘 돌파를 할 것이다 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은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렇게 빵빵 터지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못한 거라기보다도 이번 변수가 상당히 의외였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 저를 까시는 건 오케이. 제가 원래 그런 거 받으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저를 뭐 욕하시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랬을까 이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네. 속이 시원하지 않답니다 지금. 그렇겠죠. 당연히 속이라도 시원하면 그거라도 하겠는데. 예. 자 이제 오늘 미국 시장 오늘 저녁이 예. 정말 중요한 시장이 왔어요. 오늘 저녁이요? 예,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 왔는데. 우리 시장이 더 중요합니까?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합니까?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국은 이제 2,000 포인트가 깨져서 와 1987 저 학창 시절 연도 수가 나왔는데 이런 걸 또 이렇게 금방 보게 될 줄은 정말. 아, 학창시절 연도수. 2018년도부터 매년 한 번씩 봐요. 네. 2018년 10월에 봤고, 2019년 8월에 봤고. 네. 또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나 그 시절에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참. 야, 참. 생년월일도 나왔습니까, 혹시? 아니, 그것까지는 안.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까? 네. 근데 참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몇 가지 지난 주말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찍어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였냐면 금값의 폭락이었습니다. 아, 좀 헷갈리더라. 진짜. 예. 네. 이렇게 불안한데 금값은 왜 그렇죠. 폭락을 한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뭐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된 건데 네. 7년 만에 최대 낙폭이에요. 뭐 4.6% 정도 빠졌다.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왜 그랬느냐? 근데 장중 기준으로 한 주 만에 무려 15%가 빠졌어요, 미국 시장이. 다우 나스닥 15%가 기록적인 하락이에요. 장중 기준입니다. 종가 네. 기준으로 12%. 네. 네. 그 18년 12월도 많이 빠졌어요. 총 한 달 네. 동안에 20% 정도 빠졌는데 한 주 만에 15% 빠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졌던 건데요. 이게 이제 2008년도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KTV에서 이제 오늘 자료 보니까 현재 느끼고 있는 공포감이 어느 정도냐? 걸프만 전쟁 터졌을 때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외환위기 나왔을 때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네, 미국이. 그만큼 굉장히 큰 하락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거죠. 낙폭이 커졌을 때 가만히 있을 것이냐 했던 역시 연준 의장이 등판을 했습니다. 구원 투수로 등판을 하면서 긴급 등판하더만. 네, 급하게 등판을 했어요. 급하게 등판하면서 15% 마이너스를 돌려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국면에서 지금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죽었죠. 거의 모든 나라를 때리는 과정들이 똑같아요. 확진자가 발표되고 나서 사망자가 나왔을 때 공포감이 이제 그게 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증가할 때 공포감이 달하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줄면서 조금씩 이제 소강 상태를 막 접어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이 과정들을 한번 거쳐야 되는 거니까, 게다가 미국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그렇게 문제 다시 금값으로 넘어가서 금값이 도대체 왜 그랬느냐? 15% 빠지면서 마진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마진콜이 나온 거예요.
신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네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예를 들어서 15% 장중에 빠졌으면은 두 배를 샀으면은 30%가 빠진 거잖아요. 네. 원전이. 그러면 당연히 마진콜이 나오게 됐을 것이고요. 그 자금을 이렇게 빼서 넣어줘야 한 필요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 그게 금에서 빠진 경우에? 네, 그래서 그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추정이 그게 뭐 충분히 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렇게 위기 상황이면 금값이 빠지면 안 돼. 물론 이제 1660달러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는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네. 급격하게 빠졌던 것은 금을 팔아서 그 자금으로 주식시장의 그 마진콜을 메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고 평소에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빠졌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사망자에 대한 공포감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들은 좀 필요해 보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한국 같은 경우 정말 애매한데요. 미국 시장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루 더 빠지게 되면 그걸 이제 오늘 장에 반영을 좀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였고요.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뭐 옛날 숫자가 나왔다 학창시절 숫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2천 미만이면은 가격적으로는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뭐 충분히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 국면까지 떨어져서 네. 미국과는 조금 밸류에이션 상황이 달라서 그거는 좀 애매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등은 기술주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몇 가지 뉴스들을 체크를 해 보니 네. 디램 값이 안 빠져요. 디램 값이 일별 기준 주간 주간 월간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도 발표를 했는데 작년도에 19년도에 한 130억 달러의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한 100억 달러 정도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엔드 유저라고 이제 컴퓨터 만드는 애들의 지금 그 안 돌아가잖아요. 중국 네. 공장이 다 멈췄잖아요. 이게 안 돌아가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잘못될까 봐 재고를 쌓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다음 국면은 오늘 중국 시장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PMI 지수가 기록적인 하락을 기록했어요. 2008년 이래로 최대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영할까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월 달 결산 내보면 다 그럴 거거든요. 한국도 제가 보기에는 2008년을 넘어 제가 보기엔 현재 수준이면 IMF 이후로 거의 최악의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예, 네, 그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중국 같은 경우하고 또 이제 또 차이가 또 지는 건 미국하고 차이는 아까 밸류에이션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차이가 지는 건 부양책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중국은 말씀드렸지만 200조하고 추가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계속적인 태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머리를 앞으로 딱 꼽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풀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부양책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 그 부분에 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를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일단은 떨어지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거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보면 장중 대비로는 상당히 올라가면서 끝냈고 그럼에도 다우는 1.39% 빠졌고 S&P는 0.82% 빠졌고 그게 아마 30분 남겨놓고 올렸어요. 제가 예. 제가 이제 매일 새벽에 봅니다만은 토요일 날도 이제 봤는데 거의 계속 빠지고 있다가 3%대 빠지고 있다가 30분 정도 남겨놓고 쫙 올리는데 네.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나스닥은 결국 플러스 네. 소폭 플러스 나고 네. 그리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아마 나스닥 기준으로 한 2, 3% 올릴 정도의 그런 기세로 예. 막판 종가 클로징 벨 무렵에 올렸는데 그래도 이제 다우나 S&P는 워낙에 묵직하다 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마이너스 권역에 네.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이제 100%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 전망이 100% 금리 인하 이번에 한다라고 하면서 금리물 시장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보여줬는데 네, 50BP 얘기도 나오더군요. 네, 이렇게 예. 금리가 그 금리물이 떨어지게 되니 어떻게 되냐면 달러 지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98.13까지 떨어졌고요. 유로는 반대로 1.102,
1.102, 그다음에 이제 달러에는 108엔, 그다음에 원화도 1200원, 그다음에 달러 위안이 7엔이 깨지면서 6.97이에요. 그래서 이 환은 이제 달러 약세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금리물은 10년물이 1.16이에요. 지금 파죽지세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년물도 1%가 깨지면서 무려 5BP나 빠지면서 0.93. 2년물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진 거고, 3개월물도 1.298, 그다음 30년물도 1.684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대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아 계속. 네.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금리를 낮출 것을 예상을 그렇죠. 하는 거고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 금리를 만약에 안 내리거나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네? 우리 이제 한국 그 뭐죠? 금통이 지난주 네. 목요일 날 네. 금통이 전까지 플러스 나고 있었잖아요. 금통이 발표 나기 전에. 네, 금통이가 쇼크를 줬어요. 네? 네. 그 시장에서는 대부분 왜냐하면 실세금리가 기준금리도 훨씬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안 내려버린 거죠. 근데 그게 안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월에 금통이 없어요. 네. 4월은 선거 직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한국은행 쓸 카드가 없네.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제 실망을 한 건데 연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작년 연말 올해 초에. 근데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홈페이지에다 긴급 성명을 내긴 했는데 작년 재작년만큼 그렇게 네. 운신의 폭이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고민거리예요. 워낙에 네. 돈은 많이 풀어놨잖아요. 그렇죠. 그죠? 금리는 안 내렸지만 우리 저 곽 부장이 얘기했듯이 거의 양쪽 하나 예. 네, 제4차 양쪽 하나처럼 돈을 많이 푼 상태에서 네. 사실은 대선이라는 것도 행동방향이 굉장히 줄여요. 미국 대선이라는 네. 것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딴 때보다 새해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연준이 하긴 할 텐데 그렇게 과감하게 예전처럼 이렇게 할까?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금리를 내리고 곧 또 올린다. 그럴 때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기 상황도 굉장히 호조였어요. 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렇게 좋다면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도 오는데 안 올리고 그냥 끌고 갈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 코로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두 달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미국은 뭐 경기 상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또다시 금리 내린 거가 이거 뭐야 하면서 다시 올려야 돼. 그러면 올렸을 때 시장 충격이 어떻게 되겠느냐. 시장에 어떤 사인을 주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올리는 건 아니야. 그래도 네.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올린 거는 그냥 다시 복귀시켜야 돼. 이래가지고 금리를 올려놓으면 시장에서는 야, 드디어 올리기 시작하는 거 끝났다. 뭐 이렇게 또 시장에서 여겨질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운신의 기대 폭이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내려서 이번 건 내리면 바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려야 할 것이냐 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한국 금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국 금리물 시장, 한국 국채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난리가 났죠. 지금 지난 주말에 10BP씩 빠졌습니다. 각 물건 그 10년, 5년, 3년이 거의 10BP씩, 10BP 이상 또는 10BP 근처로 네. 금리가 빠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친 거는 네.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고 숫자로 보여주는 거군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금리를 동결을 시켰는데 빠졌던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추가로 더 빠졌어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시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10년물은 1.33, 5년물은 1.18, 3년물은 1.10 등 다 콜금리 이하로 3년, 5년물이 다 콜금리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리값을 많이 구리값은 이번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3.91. 그동안에 이제 PMI가 워낙 낮게 나왔어요. 진짜로 낮게 나와가지고. 진짜 중국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동차 판매 그때 줄었을 때 상반기 줄었던 거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 수준으로 나왔고 그다음 WTI도 덕분에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45달러.
이런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 측면에서 이제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WTI가 어떻게 가격이 반등을 빨리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동산을 제외하고 인플레이션 요인이 확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의 네. 한 축이 그냥 아예 사그라진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구리도 1.1% 떨어졌고 상하이도 지난주에 많이 빠졌습니다. 3.7 항셍 2.4 반면에 이제 보베스파는 1.1% 올라가면서 마무리됐고요. 기술주들을 보시면 나스닥의 강세 흐름들이 왜 그랬는지가 보여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무려 2.2% 올랐고요. 나스닥 과연 0.5% 상승, 애플 0.06 떨어졌고 아마존 0.03 떨어졌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4 상승, 알파벳 1.8, 그다음 퀄컴 3.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91% 등등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어제 지난 주말에 그 미국의 개별 주식들만 보면 한국의 테크 주식들, 특별히 반도체 테크 주식들은 상당히 오늘 강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네. 지난 주말부터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둥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만큼 안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테크 주식들은 그러니까 사전에 일부 조금 반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빠질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 빅테크들은 그렇게 빠질 공간이 많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개별 주식들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개별 주식 무너졌고 또 하나 지금 한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신용 잔고가 안 줄어요. 글쎄요. 이게 정말 신기하고 신용 잔고가 안 준다고요? 신용 잔고가 이 정도면 2천이 깨졌으면 줄어야 되거든요. 개인이 오히려 더 사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안 줄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슬슬 다른 쪽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예상들이 좀 있어요. 다른 쪽 자금? 약간 포착이 되고 지금 뭐냐면 부동산으로 가야 될 자금들이 안 가고 조금 오는 것 같은 느낌. 개인들의 자금들이 네, 그런 게 좀 포착이 됩니다. 부동산 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돌리는 흐름들은 네. 계속 여기저기서 조금씩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들 신용 잔고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들은 정말 신기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계속 그래서 이제 우려도 같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장의 마감은 우리가 지난 8월에 봤습니다만 8월에 네. 정말 독특하게 신용 잔고가 1, 2, 3 펀치를 맞으면서 이런 적은 없었어 할 정도로 신용 잔고가 한 번, 두 번, 세 번 털리는 걸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정반대로 한 번도 안 털리고 있는 거죠. 예, 보통 그래서 다 털려야 마감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지금 그래서 투자를 새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매모호하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바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예, 그게 조금 헷갈리다 하는 상황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들 얘기는 이미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월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연준은 상황이 진전되는 것 그리고 경제 전망에 미치는 함의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무려 6월까지 3번 연속 금리를 내릴 것으로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항상 약간 호들갑 좀 스럽잖아요. 옛날에 유가 전망도 막 200달러 하고 그랬던 거라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레리 커틀로는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설 시기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3월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할 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100% 반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WHO도 이제 매우 높음이라고 위험도를 높였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역이 걱정되는 한대로 된 거고 과연 이게 어떻게 이게 어쨌든 공포감을 굉장히 세게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네. 나중에 이제 되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공포스러워했구나라고 아마 회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국면은 공포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고 저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리면 나중에는 아마 이제 사망률을 체크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